이 영상은 비접 컨설팅 대표이자 가맹거래사인 장덕화 대표의 글로 저자 허락하에 제작되었습니다. 휴일 한낮 다급해 보이는 목소리의 중년 여성으로부터 가맹 분쟁에 대해 상담할 게 있다고 해서 다른 일정을 취소하고 약 3시간가량 상담을 했다. 의뢰인은 인터넷 카페에서 우연히 알게 된 모 가맹본부 대표와 위탁 창업 계약이란 걸 했는데 물론 이 과정에도 창업 컨설턴트라는 작자가 개입되었다. 그것도 회사가 아닌 대표와 했다고 하면서 관련 자료들을 보여주었다. 이미 1억 2천만 원을 보증금과 교육비조로 줬고 현재 매장은 영업 중인데 정작 창업자인 자신에게 대표라는 사람이 이런저런 이유를 대서 매장에 오지도 못하게 하고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도 듣지 못해 사소한 말다툼을 했고 급기야 대표와 며칠째 연락이 안 된다는 것이다. 필자는 그 이야기를 듣고 사기가 아닌가라는 불길한 생각이 들어 이야기 도중에 의뢰인과 동행해서 해당 매장에 직접 가보았다. 다행히 그 매장은 영업은 하고 있고 비치된 영업 신고증에서 가맹본부 및 대표 이름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특수상권의 수수료 매장으로 추정되어 신용카드 전표를 보니 사업자는 해당 쇼핑몰로 되어 있었다. 매장의 실체는 존재하고 영업 신고증의 명의가 일치하는 것으로 봐서 터무니없는 거짓말을 한 것 같진 않았다. 아르바이트 직원을 통해서 이 매장의 관리자가 평일 낮에 출근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의뢰인에게 평일에 직접 가서 본인이 이 매장의 오너임을 밝히고 이 매장 운영 주체에 대해 확인해 보도록 당부했고 이후 사항에 대해서 다시 이야기하기로 했다. 생소한 브랜드인 이 매장을 대표라는 사람이 복수의 창업 희망자와 계약한 것이 아닌가라는 의심이 강하게 들었지만 제발 아니기를 바라면서 말이다. 필자는 초면인 의뢰인에게 휴일에 소중한 긴 시간을 투자했지만 처지가 딱해 차마 상담료는 받을 수 없어서 그냥 가시라고 하고 헤어졌는데 이렇게 대책 없이 창업을 결심하는 무모함에 대해서 화가 나서 상담 중간에 얼굴을 붉히기도 한 것이 다소 미안한 마음이 들었다. 한편으로는 의뢰인의 입장에서 어떤 방법으로 제대로 알아봐야 하는 걸까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 브랜드는 정보 공개서가 없으므로 좀 더 알아보려면 본사에 직접 방문해서 상담도 해보고 그 브랜드의 타 가맹점주와 이야기해보는 것 정도가 전부일 것이다. 대한민국은 직업 선택의 자유가 있다. 위법한 일이 아니라면 누구나 원하는 직업을 가질 수 있으며 업종에 따라 인허가나 등록하는 경우나 있으나 대부분은 돈만 있으면 가능한데 필자는 이게 본질적인 문제라고 본다. 창업 과정에서 누군가가 좀 걸러줬으면 현재 프랜차이즈 창업의 경우 예비 창업자로 하여금 정보 공개서나 가맹 계약서를 14일간 보게 하고 가맹 계약을 하도록 하고 있다. 이를 숙고 기간이라고 하는데 실제로 예비 창업자가 이 기간에 본인이 직접 또는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가며 제대로 파악을 하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 정부에 한 가지 제안을 해본다. 프랜차이즈 창업의 경우 가맹 거래사나 변호사 등 공신력 있는 업계 전문가나 단체를 통해서 정보 공개서와 가맹 계약서의 자문을 필수로 받아와야 가맹 계약이 가능하고 일반 창업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창업심사센터와 같은 조직을 만들어 설문조사나 교육을 통해 걸러진 사람만이 사업 등록을 낼 수 있게 하는 것이다. 그리고 가맹점 모집 대행인은 금감원에서 대출 모집이 등록을 받아서 관리하듯 이들도 공정위에 등록해서 등록번호를 부여하고 관리해야 한다. 또한 소위 권리금 장사하는 사설 창업 컨설턴트는 이 시장에 일체 손을 못 대게 집중 단속하고 반드시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거래하게 하며 공인중개사 또한 이들과 유착시 처벌해야 한다. 개개인이 창업이 실패하면 그에 따른 사회적 비용은 매우 크다. 적어도 위의 방법 등으로 준비되지 않은 창업의 위험을 예방하는 것이 행복을 지키고 세금이 덜 들어가는 일이지 않을까? 지금 이 순간에도 그 의뢰인이 참 걱정이 된다.